두달 전, 지난 9월 초순에 힌남노라는 이름을 가진 초대형 태풍이 우리나라에 온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많이 긴장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를 지나갔던 역대급 태풍 중에서 큰 인명피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혔던 뭐 루사, 매미, 나리, 그런 그 태풍들을 다 소환하면서 이전에 이런 태풍들보다 훨씬 큰 규모의 태풍이 될 것이다. 이런 예보를 해서 전 국민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그 태풍을 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태풍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포항과 남부 지역 일부가 큰 피해를 입어서 여전히 복구가 제대로 안돼 있다 하는 뉴스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태풍이기 때문에 그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나가면 딱 좋겠지만은 그러나 자연재해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 인간이 탐욕스럽게 개발을 하고 소비를 하는 바람에 지구온난화가 오고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태풍의 피해가 규모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태풍이 온다고 하면 잘 대비했다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만이 방법이고 최선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피했으면 좋았을 그런 태풍이 또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태풍은 동반하는 홍수와 함께 많은 자연재해를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태풍이 와야 생태 환경에 큰 유익을 준다는 다양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오염물질을 동시에 제거해주고요. 또이 태풍이 와야 바닷물을 다 뒤섞어 놓아서 생태학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 하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불과 두어 주 전에 우리나라 마산 앞바다에서 유례 없이 정어리떼가 집단으로 폐사를 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니까 그 집단으로 폐사한 정어리떼를 지금까지 걷어올린 것만 200톤이 넘고요. 이게 마리수로 계산하면 1,000만 마리가 넘는 데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텔레비전 뉴스에서 분석하는 기사를 보니까 이런 현상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지구에 닥친 기상 이변과 관계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해안 바다의 그 해수면 온도가 높아졌는데 그런데 이 깊은 바다는 여전히 차갑고 한 이런 현상 때문에 해수면하고 또 수심 3m 이하 아래의 그 수심의 차이가 온도가 3도 이상이 나다 보니까 이 자연에서 공급되는 산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여러분 정어리떼는 엄청난 규모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종보다도 산소가 많이 필요한 어종인데 이 마산 앞바다에 들어왔다가 바닷속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그만 이 정어리떼가 마산만에 갇혀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면 바다 밑부터 한번 뒤집어서 위아래 물의 온도가 맞아야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산소가 공급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이 넓은 바다를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 전부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남해에 가서 작대기나 삽이나 양동이나 집에 있는 국자 이거 다 들고 가서 밑에부터 이렇게 휘저으면 이 바다가 뒤집어질까요? 바닷속 그 깊은 물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흔들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하늘이 태풍을 일으켜서 뒤집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태풍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생태계가 자연 환경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연 현상이 우리 삶의 기반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서도 또그 필요 중에
고난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자연의 섭리고요. 또 이러한 자연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고난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고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죄에서 속량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전도자들이 자신을 희생해가는 고난이 있어야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산고가 있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자녀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석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그 뜨거움을 감내하고 녹아내려야만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그 몸이 썩고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어떤 종류가 되었든 만약 내가 축복을 받고 있다면 또 다른 곳에서는 어느 누가 고통 가운데서 그 축복을 잉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에게 만약에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면 아, 이 고난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축복을 받겠구나, 아니면 지금의 이 고난을 통해서 미래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겠구나,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감당해 내려고 하는 그런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올해 자연현상을 말씀드리면 지난 여름은 아주 기록적인 더위라고 할 만큼 유난히 더웠지요. 벌써 11월 달이 돼서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우리가 까마득히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여름 진짜 더웠어요. 그러나 그 더위 때문에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배춧값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했다가 이제는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아예 출하하지 않고 생산지에서 폐기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쌀도 이제 너무 많이 생산이 되고 넘쳐나서 이제는 이 쌀을 어떻게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게 나라의 과제가 될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을 잉태해야 축복을 출산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됩니다. 어찌 그 뜨거운 여름 없이 추수의 계절을 얻을 수 있겠으며 또 태풍의 아픔이 없이 우리가 풍년의 기쁨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요. 참 힘겹게 그 고개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던 그때 추억을 되새김하며 지금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없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그때의 여유와 풍성한 마음과 풋풋한 인정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맛난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서 더 풍요롭게 살지만 마음이 그때만큼 부유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 세태가 경박해지는 것은 무엇이 원인일까요? 옛날보다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좋아졌는데 도리어 세월이 경박해지면서 반대로 30배, 60배, 100배는 더 경박해지고 계산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우매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건강을 잃은 다음에야 건강할 때의 소중함을 알고요. 시간을 다 쓰고 소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했을까? 시간의 소중함을 뒤늦게 압니다. 가난해진 다음에 내가 그때 부유하게 살 때, 넉넉하게 살 때 왜 그것을 대비하지 못했을까?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만약에 내가 미래를 대비해서 깨우칠 수 있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그렇게 미리 감사하라고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은 짧게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이 시편 자체는 구약성경 시편 중에서도 긴 아주 유명한 감사의 시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어려움과 시련의 내용들은 뭐냐면 전쟁을 겪고 감옥 생활을 겪고 질병과 폭풍의 바다를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에서 패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요. 어떤 이들은 질병과 바다의 폭풍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때 그러한 상황에 자신들은 결코 홀로 버려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자기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혀 불가능한 절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을 때 경험한 한 가지 공통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려는 그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07편의 시작입니다. 이 시편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시편에서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소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많은 시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편 역시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과거의 역사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에도 동일하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한 시대나 한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찬송시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과거 역사 가운데 한 시대나 한 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구속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이 시편 107편의 역사적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구원의 하나님을 이 시편이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또 그 아수르가 지배하는 각 곳으로 강제로 흩어졌어요.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후에 왕족과 귀족들, 나라의 지도자들 수만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살게 하셨다. 이게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우리 장로교를 만든 종교개혁자 칼뱅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3절을 중심으로 여기 3절에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라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동은 동쪽이고 서는 서쪽이고 북은 북쪽인데 남이라고 하는 것에 보시면 작은 숫자가 주석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 대부분은 성서공회 발행판은 3번이라고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밑에 해석을 보면 바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만 설명을 따로 했을까요? 여기서 동서남북 할 때 남쪽은 히브리어로 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성경에 해석한 대로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바다 중에서도 홍해를 가리켜요. 출애굽기 10장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할 때 이 홍해가 바로 얌,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 할 때 이 말씀 속에 홍해가 얌, 남쪽입니다. 홍해가 가나안 땅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남쪽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점령한 후에 유대의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식민지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 내에 동서남북 각국으로 다 흩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북왕국을 점령했던 아수르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점령한 나라가 식민지의 백성들을 왜 세계 곳곳으로 그렇게 흩어놓았을까요? 식민지 백성들을 흩어놓아야 그 나라 백성들이 모여서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국가로서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라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흩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보여준다고 깔뱅은 해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의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었고요.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한마디로 진퇴양난, 멸사를 당할 위기에 빠졌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의 힘으로 지금의 이 위기를 빠져나간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육지를 지나듯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고요.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오다 물이 합해지면서 수장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될 수 있는 일이지 사람 누가 그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남쪽 홍해를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은혜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당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모여 이렇게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런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주셨으나 이기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이 시편이 노래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는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범죄하여 고통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와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야 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떨어진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이세요. 소돔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구원하셨고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나면서도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들은 그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을 보시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두려워할 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말씀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같으면 나를 붙잡아 인신매매 노예로 팔아버린 형제가 있으면, 그 부모가 있으면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찬양합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큰 바다가 가로막았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쏟아냈습니까? 그런데 잠시 지나보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게 행하신 이런 여호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분명히 맨주먹 쥐고 세상에 왔지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부모님 은혜도 받게 하셨고 또 형제 간의 우애도 나누게 하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이기며 살아갈 만한 건강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밝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모자라고 수치스러운 백성인데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는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즉 주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갖가지 기적들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십니다. 또한 주린 영혼에게는 좋은 곳으로 채우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근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작물이 됐든지 씨앗은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을 땅에 뿌리고 심으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열매를 거두지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일부터 해야 하느냐? 씨앗을 뿌리는 일부터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 감사가 신앙의 씨앗이라는 말은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의 시작, 근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를 수 있어요. 이 감사가 복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저주인지 당장은 구분할 수 없지만, 그러나 감사를 늘 하다가 보면, 이 감사를 믿음의 밭에다가 뿌리고 심어보면 감사가 곧 모든 복을 시작하게 하시는 근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가장 큰 그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이지요. 독일 비행기가 영국이 초토화되도록 폭격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국 국토 전체가 거의 폐허에 빠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한 영국의 해변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은 무슨 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꽃이었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그 꽃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결과 그 꽃의 경로를 찾아가 보니까 멀리 호주에서 나는 꽃인데 그 꽃이 바람과 물결을 타고 와서 영국 해안에 닿았던 거예요. 그 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은 있었는데 그동안은 꽃을 피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해안이 딱딱하고 굳어 있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그 해안이 폐허가 되고 땅이 파헤쳐지고 뒤집어지면서 이제는 그 꽃들이 뿌리를 내리고 씨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시 그 땅에 고난이 왔어요. 전쟁과 폭격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꽃을 피워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일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질병 속에 그 가려져 있다가 그 질병을 이겨낸 후에, 그 고난을 이겨낸 후에,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이겨낸 후에 뒤늦게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꽃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헌신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오늘 시인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무엇에 주린 영혼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주려야 하냐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영혼이 돼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물질에 주리고 물질에 목마른 영혼이 아니에요. 명예에 주리고 명예에 목마른 영혼이 아닙니다. 의에 주리고 의에 목마른 영혼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찾아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의에 주린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그것도 아주 지나치게 속되게 세상의 물질에다가만 가치 기준을 두고 물질에 목마른 사람들처럼 사는 세대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는 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를 했느냐 하는 것보다 이제 얼마나 만족하느냐, 얼마나 자족하느냐, 얼마나 감사하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잘 살기보다는 바로 살 때가 됐습니다. 돈이 우선이 아니라 행복이 우선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이 찾아와요. 긍정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부정적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을 차려주어도 불평불만이지만 긍정적인 사람은 숭늉 한 사발로 끼니를 때워도 이것조차 못 먹는 사람이 많으니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더 좋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처럼 날마다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의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행은 감사를 모르는 데 있고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예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이 혀는 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이 혀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에게는 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평생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감사의 언어가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 혀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 더 많은 감사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고 감사가 살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더 큰 일로 감사하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지키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근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말, 감사하는 인격을 가진 사람은 누구보다 본인이 먼저 큰 은혜를 받아요.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감사할 때 본인도 행복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전파자가 돼요. 여러분, 감사는 만복을 담는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복을 어디다가 담겠어요? 감사의 그릇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 하나님께서 주린 영혼에게 주시는 이 만족을 여러분 어디에다 담으시겠어요? 준비한 감사의 그릇에 담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어렵다고들 곳곳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뭐 경기 침체 때문에 정말 세상이 살기 힘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재난, 환난, 압사, 온갖 참사가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누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것을 찾아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하는, 시대가 변하는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어려워지는 이런 때일수록 더 크게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암울하고 감사가 사라지는, 그래서 흑암의 소식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답게 선하시고 인자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부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중에도, 또 가난한 중에도, 전쟁 중에도, 또 이 땅에 일어나는 참혹한 그 재난과 위기 중에도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 감사의 고백을 하여 이 감사가,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세상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